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실 텐데요.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노래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으로 앞에서 뒤로 옮겨 이집트 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흘러서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집트 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너무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이집트 병사들이 죽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후반부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집트 군사들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이제 14장 초반에 나와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초반에 있던 두려움과 이 상황이 다 진행되고 나서 또 두려워해요. 흥미로운 것은 왜 지금은 이제 위기도 끝났는데 상황이 다 정리됐는데 왜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두려워했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또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 사람이든 상황이든 뭐 지금 처한 뭐랄까요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다 사실은 이거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어떤 대상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어떤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